따라 볼까요? 하늘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지 사랑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찬양할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찬양할게요. 아주 귀한 보물을 하나 보여줄게요. 짜자잔! 자, 우와! 이거 엄청 귀한 보물이에요. 어? 뭐야? 어떤 친구가 에이! 이게 무슨 엄청 귀한 보물이에요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옷 멋있어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별로 안 멋있나 봐. 사실 전도사님이 이 옷을 탁 입으려고 왔더니 여기 꼬질꼬질 모두 묶고 여기는 낡아서 헤어졌어요. 에이, 이거 입으면 사람들이 쟤 좀 봐, 저렇게 낡은 옷 입었어 하고 쳐다볼 것 같아. 창피할 것 같아. 근데 이 옷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매일매일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진짜 좋은 옷이다. 근데 우리 친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의 주인공을 만나볼 건데 우리 친구들이 나와주세요 하고 이야기하면 그 친구가 나올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나. 잘 안 들리는데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우와, 으쌰. 바로 이 친구가 오늘 이 멋진 옷, 이 보물 옷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이름이 있어. 나는 이 친구 이름이 엘리야 같아요. 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친구들이 손을 들었는데 사실 이 친구는 이 엘리야랑 이름이 아주 비슷한데 맞아요. 뭐라고? 이 친구 이름이 뭐라고요? 맞아요. 엘리사. 이 친구의 이름은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이 옷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매일매일 이 옷을 입고 어디든지 갔어요. 근데 사실 이 옷의 주인은 처음부터 엘리사는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 있었어. 누굴까 친구들? 맞아.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엘리야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할아버지예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원래 이 옷의 주인은 바로 이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아주아주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어. 그 제자가 바로 이 엘리사였던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디를 가든지 함께 다녔어. 그런데 이렇게 할아버지가 된 엘리야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하늘나라로 가게 되게 있었어. 이제 하늘나라로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래서 어느 날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어요. 자, 엘리사야, 이제 더 이상 나와 함께 지낼 수 없어. 이제 너는 나를 떠나렴.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한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엘리사가 마음이 너무너무 슬퍼졌어. 그러더니 평소에는 엘리사 선생님의 말을 잘 듣던 엘리사가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싫어요, 싫어요. 엘리야 선생님, 저는 절대로 선생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지낼 거예요. 이렇게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서 결국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길을 다녔어요. 그렇게 한참 걸어가다가 다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어요. 엘리야야, 엘리사야, 엘리사야. 그러자 엘리야가 네, 선생님하고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야, 이제 정말 선생님이 하늘나라에 갈 때가 되었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단다. 이제 나를 떠나렴. 그런데 엘리사가 네, 그렇게 할게요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아니요. 나는 선생님이랑 헤어지기 싫어요 하고는 선생님 말씀 절대 안 듣고 저는 꼭 선생님하고 붙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또 선생님의 손을 꼭 붙잡고 선생님을 따라다녔어요. 결국 두 사람은 계속 같이 길을 가야 했어요. 터벅터벅터벅터벅터벅 길을 가고 또 엘리사도 선생님을 따라서 길을 같이 갔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요단강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쩌지? 이제 건너갈 수가 없네.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옷을 벗더니 저 강물에 대고 힘껏 촥 하고 내리쳤어요. 그러자 강물이 촥 하고 갈라졌어요. 이 모습을 보고 엘리사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터벅터벅 걸어서 강물을 건너갔어요.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강을 건너서 또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어요. 엘리사야, 이제 정말 내가 하늘나라에 갈 때가 되었어. 혹시 너가 내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선생님, 제가 이때까지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서 이곳저곳 가면서 선생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선생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에게 선생님이 가지신 능력의 두 배를 주세요. 저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말했어요. 우리 엘리사가 선생님의 몇 배의 능력을 갖고 싶다고 했어요? 맞아, 두 배의 능력을 갖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가만히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을 행하실 분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오직 단 한 분이셔. 만약에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내가 본다면, 그렇다면 너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두 배의 능력을 주실 거란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이제 또 길을 총총총총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어떤 소리였을까? 어디서 회오리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 멀리서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또 이번엔 다른 소리도 함께 들렸어요. 어떤 소리였을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러 바람을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하늘에서 불병거를 보내주셨어요.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가 된 거예요. 엘리야는 입고 있던 옷을 벗어두고 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바로 이 모습처럼 멀리서 선생님이 가는 모습을 엘리사는 지켜봤어요. 선생님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아까 엘리야가 입고 있던 옷만이 남아있었어요. 이제 선생님을 다시는 못 보는 거야? 너무너무 엘리사는 슬펐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슬퍼하고 있을 때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 맞아. 하나님께서 내가 스승님이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두 배의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지? 하면서 이 옷을 들고 다시 길을 돌아갔어. 그런데 아까 만났던 그 요단강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도 어떡하지? 아까는 이 강물을 누가 갈라줬어요? 엘리야. 근데 지금은 누구만 있어요? 엘리사밖에 없어요. 어떡하지? 혹시 친구들 엘리야가 이 강물을 어떻게 건넜는지 기억하나요? 어떻게 건넜어요? 맞아요. 이 옷으로 강물을 쳤어요. 엘리사도 그걸 기억했어요. 그래서 손에 옷을 힘껏 잡고는 하늘을 향해서 요단강으로 힘껏 촥 내리쳤어요. 그러자 요단강이 어떻게 됐어요? 싹 하고 갈라졌어요. 엘리사가 깜짝 놀랐어.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생님과 같이 능력을 주셨어. 엘리야를 따랐던 엘리사는 이제 선생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멋진 선지자가 되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주신 옷을 이제는 엘리사가 입고 선생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런데 친구들, 우리 친구들한테 전도사님이 궁금한 게 있어요. 자, 이렇게 강물을 건너게 하시고 휘 바람 속에서
풀병거를 보내신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 누구라고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말처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두 손을 반짝반짝 해볼까요? 우리 반짝반짝. 우리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전도사님하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걸 믿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세요. 왜 하고 계실까? 그건 바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 친구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평화랑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있다는 것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그 하나님에게 지금부터 기도할 거예요. 무릎을 자,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걸 믿어요. 매일매일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